선생님 이게 구독자가 아닌 분 그러니까 아무튼 그 쫓아오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21살인데 저도 처음 해드립니다. 21살 얼마나 안 받으셨는데 네. 아무튼 근데 구독했어요? 네 진짜로? 네 검사 한번 해요. 나 끝나고요 봐주시고 불러주세요. 네 전 나가요. 네 물어보세요. 뭐가 궁금하십니까? 몇 살, 21살이라고 했지? 네. 아니, 원래 25세 미만은 안 봐요. 네, 들었는데. 근데 왔으니까, 멀리서 왔으니까, 봐주는 거예요. 네. 뭐 어떤 게 제일 궁금한가? 어차피 뭐 진로 문제겠지? 네, 진로도 궁금하고, 연애도 궁금하고. 인생에, 제 인생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 점부터 빼라. 점 덜 뺐네. 아니 안 뺐어요. 안 뺐어? 점부터 네.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이 위에 있는 요 점 빼요. 이게 이거 근데, 점 아니야? 네 점인데 빼도 흉터나 이렇게 검정색이 조금씩 남는다고 해서 못 빼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너무 지나니까 네. 점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인중에 점 있는 거 안 좋아요. 인중에 점 있는 거 안 좋고 본인은 어차피 공부를 좀 하고 있잖아. 네. 잘하니?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네. 지금 전공은? 전공은 컴퓨터 공학과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좋아하긴 하는데 잘하지를 못해요 지금. 노력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잘하기를 바랄까요? 그렇죠. 근데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네. 선택은 잘했다라고 하시거든요. 선택은 잘했고 본인이 지금 여자한테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네. 먼저 일단은 공부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마음을 좀 안정을 시키고 네. 조금 신경을 쓰시고요. 네. 너무 산만해 지금. 산만하다는 게 뭐냐면 마음은 콤밭에 가 있어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안 들어와. 나만 모태솔로야 뭐야? 나는 왜 연애를 못해? 내가 어떤 게 문제지? 외모에만 치중하지 말고요. 네. 일단은 공부를 잘하라고 하시네. 네. 조금 글머리를 좀 내려주신다고 하신다. 아... 글머리를 좀 내려주시면 네. 일단 내가 글자 책을 한 장을 봤어. 한 장을 봐도 이게 남아있게끔 해주신다는 얘기야. 네. 조금 집중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네. 여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 네. 너무 잘해주지 마. 본인이 다 해주고 나서 차이잖아요 항상. 네. 그죠? 네. 잘해주는데 차이죠. 왜? 네. 너무 잘해줘서 그래요. 정도껏. 그리고 너무 걔한테 올인하지 마요. 네. 올인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좀 뭐랄까? 본인은 혹여라도 나를 떠날까 싶어가지고 걔한테 최선을 다하거나 만나는 상대한테 최선을 다하거나 할 텐데 너무 그러지 말란 얘기야. 조금 지나치게 잘해준다 그러시네. 그래서 애기가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애기잖아. 애기니까 애기가 지금 전볼 때는 아니고 지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 앞길 지가 열어가야 되는데 무슨 점을 걸어오느냐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도움 되게끔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에 도움이 되게끔 네. 알려주마라고 살짝은 비춰주마라고 하신대. 네. 왜냐면 본인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인생은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셔요. 어떻게 보면은 세무사 쪽으로 풀렸어야 되고 공무원 쪽으로 풀렸어야 될 사람이야. 이름이 그쪽인 것도 있어요. 그치? 네. 그쪽으로 풀렸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뭐 컴퓨터 공학적으로 봤다 하니 그것도 뭐 등급이 부족했으니 어쩔 수 없이 갔겠지. 그죠? 정확해. 정확해? 그렇게 해서 갔을 텐데 일단은 꼭 우리가 전공대를 살 수는 없어요. 인생은 큰 정해져 있으니까 공무원 시험을 조금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나오시는데 그쪽으로 해서 가야 돼. 왜냐면 조금 정도껏 그 원리 원칙을 조금 따지는 스타일이라서 따지는 편이라서 그쪽 길이 조금 길이 열리겠다. 세무사 쪽도 괜찮고 회계 쪽은 조금 딸린다. 그래서 안 되고 세무사 쪽으로는 좀 괜찮겠구나. 뭐 그렇게 해서 공무원 쪽 방향으로 틀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 군대 갈 거 아니야? 네. 그죠? 올해 이제 나가는 삼재예요. 아직가 삼재. 무술련 나가는 삼재에 다치는 사고 조금 조심해라. 다치는. 다치는 거 조금 조심하고 사고 조심해라. 그렇게 나오시네. 별거 없어 본인한테.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교사직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하신다. 제가 결혼을 하나요? 결혼하지. 교사 쪽. 우리가 어차피 같은 공무원 쪽에서 보게 되는 거야. 안정감 있게 탄탄하게는 갈 거야. 여의치 않은, 녹록치 않은 집안 환경이지만 그래도 탄탄하게는 갈 거야. 본인이. 딴 거 없어. 네가 노력해라라고 하신다. 노력이 필요한 거. 노력 안 하고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여기서 내가 할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여기 어느 점집 가서라도 앞으로 또 가게 될 거야. 점을 보러 그 진짜인가 싶어 확인하러 또 가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점집에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요. 도움이 될 거는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왜냐면 집안 환경이 좋아갖고 집에서 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력도 좀 약해. 본인의 노력 여야에 따라서 내 인생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남들보다 두 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노력을 하면은 돌아오는 게 있다는 거죠? 당연하지. 노력하면 어떠한 거 할 때 쉽게 되는 건 없을 거야. 모든 일이 살아가면서 쉽게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28세 그러시네. 28세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내가 눈을 뜨게 되겠다. 눈이 좀 열리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말해봐. 아니 궁금한 거 없어 또? 그러면 점 또 볼 거야 딴 데 가서? 당장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 네. 그러면 궁금한 걸 다 물어봐야지. 네. 알고 가야지.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는 말을 해줬고 네.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도 말을 해줬잖아. 네. 방법을 알려줬잖아. 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거는? 또 궁금한 거는 뭐 다들 말하는 무슨 살이 꼈다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네. 좀 깨끗하네. 아직은 21살이야. 아, 뭐 아까 얘기했잖아. 다치는 것만 조금 이게 상해서 그 다치는 살 이런 거 조금 그런 것만 좀 조심을 하라는 거야. 살 조심하라는 거는 다치는 사고라는 거는 내가 남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고 남이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거. 그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고 헛바람 들어가 있는 거 좀 빼줘. 내 마음 안에. 네. 뭔 말인지 한번 알겠어.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네. 이 안에 지금 잔뜩 헛바람이 들어가 있거든. 네. 그 헛바람을 좀 빼주라는 얘기야. 집중하세요. 노력하고 집중하고 일단은 내가 나를 갖춰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28세 정도 돼야 본인은 마음이 안정이 좀 잡힐 것 같네.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가서도
빠릿빠릿해야지. 욕을 안 먹잖아. 상처 쉽게 받지 말고 죽고 싶다는 생각하면 안 돼. 지금 현재도 말하는 거야. 어? 네. 현재도 죽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잖아. 네. 조금씩. 응. 크진 않지. 미래가 안 보이고 막막하고. 어? 나는 어디 불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그치? 그 문을 할머니가 조금은 열어주실 거라니. 오래 잘 견뎌내고 마음 잡고 군대에서 군대 생활 잘하고 고래가 돌아와서 28세부터 너한테 길을 열어주겠다 하신다. 그것도 노력했을 때 그... 노력 안 하고 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너는 노력을 너무 안 한다. 너무 게으르다. 그게 왜? 그건 알아. 핑계대지 마. 왠지 알아? 내가 나에 대한 의지력이 없고 그냥 다 놓고 싶어. 아니, 핑계가 아니고 제가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용기 주시고 힘 주신단다. 아, 네. 제가 실패한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낙심을 너무 많이 해. 너무 소심하고 낙심을 너무 많이 하거든. 네. 근데 용기 주고 힘 주신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집안 환경은 집안 환경이다. 거기에 개의치 말아라. 응? 네. 내가 집안 환경 얘기 이거 녹화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다. 네. 응? 네. 흔들리지 마. 네. 본인의 굳은 의지로 가면 돼. 그치? 네. 그리고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충분히 그렇게 단단함이 있어요. 그 단단함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해낼 거다. 해낼 수 있다로 만족하면 안 돼. 나는 해낼 거다라고 만족을 해야 돼. 그만큼 남들보다 노력과 집중을 두 배를 해야 돼요. 응? 네. 뭐 아버지가 조금 난리치는 성격인가 봐? 아버지가... 그래서 네, 난리치. 그지? 술을 진짜 좋아하시는 건데. 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네. 엄마는 거기에 대해서 엄마도 우울증이 좀 와 계셔. 네.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네. 하신 거. 엄마 우울증 심하시거든. 네. 그러니까 그 가정 환경이라는 게 다 함축돼서 내가 말한 거야. 그걸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좀 위축돼 있었기 때문에 다 했다 하신다. 고생했다 하신다. 그래서 봐주신다 했구나. 원래는 안 봐주시는데. 막 올라오시네. 너는 개의치 말아라. 개의치 말아라 하신다. 개의치 말아라 하시고 그저 노력하고 집중하고 군대 갔다 와서는 군대를 어쩌면 도피처로 생각을 해라. 도피처로 생각하고 군대 가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네. 그때는 독립을 해야 돼. 독립을 해서 해라. 안 그러면은 엄마 걱정된다고 같이 붙어있다가는 큰 살이 끼어서 안 된다. 그러면 독립을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독립을 해라. 그러면 아빠도 조금 그 지랄 맞은 성격이잖아. 지랄 떠는 것도 좀 수그러 들 거다. 맨날 술 먹고 지랄 떠고 사고 치고 어? 빵에 들어가고. 맞습니다. 맞아? 지금 아버지는 된 거 전. 엄마 우울증 심하니까 엄마도 마음 참 안정시켜 주실 드리고 네가 빨리 독립을 해야지 엄마도 편안하시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럼 저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지금 학업을 반쯤 포기한 상태거든요 사실. 어차피 그쪽으로 나갈 거 아니잖아. 컴퓨터 공학적으로 나갈 거 아니잖아. 어차피 마음 그쪽은 접었잖아. 관심도 없고 네. 적성에도 안 맞잖아. 네. 그냥 재밌어 보이고 좀 그래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하고는 안 맞으니까 네, 안 맞으니까 집중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나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차라리 죽어버릴까 어?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용기 주고 힘 붙여다 준다고 하시니 네. 용기 받고 힘 받아서 공무원 공부 좀 해라. 공무원 공부.
그게 무슨 뭐 세무서가 됐든 뭐가 됐든 공무원 쪽으로 가란 얘기야. 뭐 사회복지학도 괜찮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가야지. 가만히 책상에 앉아갖고 나는 사람들 오는 거 해주는 게 좋고, 너는 또 그쪽 방면으로 해서 이런 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참 안 맞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네가 파고 들어갖고 할 수도 있어. 응? 불만을 바로 버려 이제. 네. 사회의 불만 버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받아온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엄마도 많이 달래드리고 엄마한테도 확고하게 너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새아빠가 새아빠가 너를 바라보는 눈이 틀려질 거다. 지금 새아빠가 별 관심이 없어 나한테. 어? 소 닦아보듯이 한다는 얘기야. 네. 소 닭 쳐다보듯이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아마 관심을 좀 가져줄 거다라는 얘기야. 응? 외롭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세상에 뚝 떨어진 혼자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때 가면은 여자친구도 생길 거야. 왜? 내 마음에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용기 생기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보이면 할머니가 그때는 인연 줄줄 이어주겠다. 그치? 그러면 나중에라도 엄마 불쌍한 엄마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엄마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네가 거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네. 모셔야 되고, 그렇지? 네. 그때 가서 그렇게 해서 나는 엄마한테 많은 빚을 지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얘기야. 그래서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그러면은 나이 32살, 28세부터 32살까지는 뭔가 이루어 놓겠다. 말해. 미래가 약간 불안정해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약간 미안이 생기는 거. 그래, 미래가 없는 사람은 없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없어지는 건데, 본인은 할머니가 용기 주고 힘까지 주신다고 하시니 너 이 방향으로 가봐라라고 길제시까지 해줬단 말이야. 네. 굳이 내가 이걸 어기고 어기면서까지 자갈밭에 굴러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길을 해서 아스팔트를 못해드려도 조금씩 길을 닦아서 열어준다고 하시니 본인이 노력하고 집중을 두 배 이상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가봐. 그럼 반드시 28세부터는 문이 열릴 거라고 하십니다. 그치? 그러니 나 죽을 거야. 나 죽고 싶어. 나 이렇게 살았으면 나 막 살 거야 하고 세상에 두 손 내려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응? 마지막으로 건강을 어떻게 되는지. 지금 뭐 비염도 있지. 네. 몰랐는데 있더라고. 비염도 있어. 비염도 있고,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내장 쪽이나 이쪽으로는 괜찮은데, 자꾸 아까부터 할머니가 보여주시기는 했어. 네. 보여주시기는 했는데 머리가 좀 많이 아프니? 누워있다 일어나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지럽고. 현기증 많이 나고 그러지. 네.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신다. 그게 왜냐면 이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는 가서 이 비염 치료를 좀 하세요. 비염 치료. 왜냐면 여기는 다 통해 있어. 우리 코하고 이 비인강 쪽하고 제일 가까운 데는 뇌예요. 네. 그래서 그 집중력도 안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가서 코 비염 치료를 먼저 하세요. 네. 특히나 봄 가을은 조금 더 힘들었을 거야. 그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다치는 일은 없나요? 크게 다치는 사고는, 내가 얘기했잖아. 그 올해가 이제 삼재야. 네. 올해가 언제 하반기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추석 세고 나서 음력으로 9월, 10월 경에 남한테 피해를 당하는 수가 있어. 남한테. 그러니까는 뭐 차를 타고 가는데 다른 차가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운전을 안 하더라도.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남이 그냥 쳤는데 난 다치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치는 사고 조금 주의해라.
다친 손을 좀 주의해라. 그렇다고 해서 뭐 구슬하라 그러겠니? 무슨 뭘 풀라 그러겠니? 그 20잖아 이제 21살. 그래, 어? 네. 21살 뛰라서. 좀 조심을 하라는 거 안 좋은 거. 사람들 많이 모여있거나 이런 곳에 굳이 휘말려 들지 말고 좀 조심을 하라는 얘기야. 전체적으로 좀 주의를. 뭐, 여름 같은 경우는 물가 같은 데 가가지고 좀 물 조심해라.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지만, 겨울이잖아. 네. 다치는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근데 본인한테는 그 수가 조금 더 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을 해라. 그러는 거야. 9월, 10월쯤에 여행 가나? 음력으로 9월, 10월쯤에 여행 가나? 네. 그거, 아닐까. 그때 다치지 않을까. 밖에 나갈 일이 잘 없거든요. 조심해. 네.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뭐. 알려줄 수 있는 지금 그런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주의해라. 계단을 하나하나 밟더라도 내가 주의 깊게 보고 밟으라는 얘기. 좀 약간 들떠 있거든. 그 들떠 있는 걸 좀 가라앉지. 마음 안정을 좀 시키라는 얘기. 여행 가서 크게 다치거나 그럴 건 없어. 죽겠다는 생각만 하지 말아. 내려놓겠다. 이제 21살 꽃다운 나이에 무슨 죽겠다는 생각 그렇게 드문드문 하네. 아, 해보지도 않고 죽어? 뭔가는 해보 물, 남자를 태어났으면 물에도 썰어봐야 될 거 아니야. 부끄러운데. 그지? 뭔가 도전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서 실패, 네가 해봤다는 거는 몇 번의 실패를 해봤어 이제까지 살면서. 별로 안 되겠지. 그래. 앞으로 험난한 사회에 나가가지고 더 많은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왔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란 얘기야. 이번에 여행을 가면 크게 보고 와요.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사회에 나가서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야. 좋은 점도 많아. 응? 그래갖고 용기 주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 얘기야. 그쵸. 너에게 용기를 주고 너에게 힘을 주마. 그러니 노력하고 집중해라. 이루어지게 해주마.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모든 인생사가 그 안에 다 담긴 말이야, 이 말은. 그래, 내가 해보자. 이런 마음을. 때로는 우리가 엎어질 수도 있어. 엎어졌어? 그럼 조금 쉬어. 어? 그걸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실패는 무슨 큰 실패니? 별로 실패한 것도 없어. 지금까지 여기 있는 이 본인은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험난한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그렇죠. 어? 네. 얼마나 죽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노력하고 집중하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보자마자 딱 진로 문제 이런 걸로 왔잖아. 계단 올라가도 내가 보니까 그러더만 나 그걸로 막 왔던 사람이야. 그럼 진로가 나와 있잖아. 공무원으로 가라 했잖아. 공무원 세무사. 쪽으로 해서 세무사나 이쪽으로 해서 본인한테 맞는 길을 가란 얘기야. 맞는 신발을 신으란 얘기예요. 알았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삼재를 풀어라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다만 조심하세요. 우리 범디가 나가는 산재가 조금 다치는 게 있는 거니까 그거 좀 조심하세요. 또 뭐? 아니요, 이제 궁금한 거 없어? 네. 끝났다가 말씀해 주시고 점사비는 위로 올려놓으시면 돼요. 네. 처음 봐줬어, 이 신세. 그러니까.